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볼 곳은 한국의 미화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열차를 타기 위해 새벽 6시경 청량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KTX 이음 열차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개찰구를 찍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승차장에서 우리의 목적지로 향하는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해보는 이음열차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무선 충전기 두 개, 그리고 옆에는 USB를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고요. 아래에는 콘센트 하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여행지를 갈 예정이기 때문에 푹 쉬고 일어나 보겠습니다. 2시간을 달려온 목적지는 바로 안동역입니다. 안동역에서 내리자마자 신비로운 안개가 저희를 반겨줍니다. 기차역에는 안동역이라는 한자가 멋있게 쓰여져 있네요. 안동역에서는 210번 버스를 타고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갈 수 있는데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어 렌트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자차를 타고 이동하시면 매표소라는 표시를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와, 여기는 안개가 계속 껴있다. 신기해. 그러네.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매표소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검표소에서 표를 검표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고 타고 가면 되나요? 새벽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반겨주네요. 왼쪽은 하회마을 입구이고 오른쪽은 둘레길을 걸을 수 있는데요. 오른쪽 길로 향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마을길 가볼까? 강, 하, 돌, 회자를 써서 강을 둘러싼 마을이라고 하는 하회마을은 긴 강을 둘러 에워싼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이 길을 따라가면은 마을을 둘러싸는 강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찍을래? 아니야. 내가 너 박제해줄까? 여기서 사진을 찍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른쪽 길 위로 가주시면 됩니다. 저 멀리 절벽이 하나 보이죠? 여기가 줄불놀이 하는 곳이야. 1년에 딱 6번만 진행되는 우리나라 전통 불꽃놀이인 줄불놀이가 열리는 곳입니다. 일정에 맞출 수 없어 축제를 가진 못했지만 낮에 와도 정말 좋은 곳이군요. 나중에 가보자. 지금 추석껴가지고 못 가는 거니? 와, 뽕 뚫렸다 진짜. 메타세카이어 길 못지않은 그늘길과 남해가. 옆에는 강을 끼고 있는 부용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절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타세카이어 길 같은데? 그래, 좀 이따 닮긴 하겠지만 너무 예쁘다. 저 끝에 줄이 보이시나요? 저 줄을 타고 불이 촥 올라탄다고 합니다. 줄불놀이를 관람할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이곳은 만송정이고 피톤치드를 한가득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비염이 있는데 비염이 정말 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대형 그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야, 무서워. 잠깐만, 밀지 마. 안 밀게, 안 밀게. 직접 타보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야,
아니. 여기는 개미추위꽃이 활짝 피는 개미추위꽃 밭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동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만송정 숲 쪽을 지나서 이렇게 여기 개미추위꽃밭까지 걸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개미추위꽃밭을 본 후 이렇게 달봉이네 카페를 지나갈 생각입니다. 개화 시기가 9월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획을 세우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다 피지 않았는데 이 색깔이 가득 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활짝 펴서 사진 찍는 명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개미추위꽃밭을 만나기 전에 꺾은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600년간 하회마을을 지켜온 신령목에서 소원을 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위치상 달봉이네 카페를 지나는 길목입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실제로 사시는 분들도 만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직접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가 살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일락 말락 하니까 집 안이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슬쩍 봤습니다. 오, 신기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볼 곳들이 많은데 제가 왜 그렇게 해외여행을 고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들이 더 많은 마을이 하회마을이었습니다. 이제 보이는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하회마을을 600년이나 지켜준 신당목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마다 사진을 찍으면 이쁠만한 장소가 되게 많습니다. 참고로 이 벽들은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황토인데 이거? 황토벽이야. 이곳은 바로 안동 하회마을 삼신당입니다. 삼신당은 마을의 신이 깃들어 있는 곳으로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마을의 안녕을 비는 동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원을 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소원을 작성한 다음에 밧줄에 묶어주면 됩니다. 됐어? 신령님이 소원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답은 없는 거니까. 이제 길을 나와서 한옥마을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한옥 사이사이 피어있는 꽃들이 정말 예쁜데요. 중간에 있는 집들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너 많이 그거 했어? 날씨가 정말 환상적이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들어왔던 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변과 개미추위꽃밭 사이길로 쭉 가면 마을을 크게 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하는 작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 주 먹거리인 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뒤쪽은 전부 다 논밭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긴 옥수수 밭인데 먹을 때마다 수확을 하나 봅니다. 여긴 앞에 다 드셨나 봐. 그리고 문익점의 목화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치. 헐. 야, 나 처음 봐. 이제 제가 온 목적이었던 다음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병산서원입니다. 주차한 후 길을 쭉 따라가면 되는데요. 이곳에 피는 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정도로 이뻤습니다.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배롱꽃이 아주 활짝 폈습니다. 이제 입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비들이 여기에 와서 쉬었다고 합니다. 이 마루 위에서 낙동강을 보면 경치가 장관일 것 같습니다. 방에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편에는 신당이 있다고 합니다. 문은 잠겨 있어서 신당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 서원에서 옛날 선비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핫한 곳이라 한 번쯤 꼭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채화정입니다. 주차할 곳은 없고 따로 갓길에 대고 들어가야 합니다. 채화정 입구를 지나면 또 다른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야, 나 아까 거기가 입구다야. 어디? 어? 이렇게 숨겨진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정원처럼 선비들이 논일던 곳입니다. 다리를 건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연꽃이 피었다 아직. 뭐야, 너무 이쁘다. 그치. 채화정에 도착했습니다. 아쉽게도 입구는 막혀 있었네요. 원래 여기 배롱나무가 활짝 피는데 배롱나무가 거의 다 져버렸습니다. 안동 여행지는 다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는 재미가 있네요. 숨어있는 연꽃들도 찾아봤어요. 정말 이쁘죠? 다음에는 간식을 하나 사보려고 합니다. 전국 3대 빵집 맘모스 베이커리라고 하는데요. 이 크림치즈 빵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치즈야? 치즈! 치즈가 엄청 들어서 가격 대비 저렴하긴 합니다. 맛은 있어. 근데? 애매한가 봐요. 그렇게. 다음으로 가볼 곳은 낙강 물길공원입니다. 낙강 물길공원은 인스타그램에서 멋진 사진 명소로 유명합니다. 안동 시민들이 월요일을 가기 전에 오는 나들이 공원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 뒤에 보이는 다리를 통해서 산을 트레킹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공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타 사진을 찍으러 명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사진 명소가 나오는데요. 저 돌다리에서 찍는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저희는 한 바퀴 둘러보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통곡의 계백 가자. 통곡의 계백 여기요? 일단 직진할까? 여기. 오, 아까 오빠 어디 가고 싶다며. 어, 저기 벽 쪽 가려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 여기 숲길이 더 좋은 것 같아. 한국의 지베른이라며. 진짜 뭔가 그 녹색 빛이 원래는 보기 싫거든? 근데 되게 이쁘다. 주차장 뒤쪽에 엄청나게 큰 벽이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아쉽게도 길이 막혀 있어서 올라가진 못했는데 올라가면 정말 절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월영교입니다. 저기에 보면 저기 조그만 돛단배? 어. 세비섬에 하는 저런 배들 있잖아. 나 저거 탔어 저번에 강릉 가서. 너무 귀엽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 안 하는구나. 월영교는 저녁에 걷기가 참 좋은데 오른쪽에 4km 정도의 아주 걷기 좋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안동호반 나들이길인데요. 아까 월영교를 지나 오른쪽으로 가면 위치해 있습니다. 안동호반 나들이길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안동댐 보조호수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물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입니다. 2km 정도 되는 길을 모두 걸을 순 없지만 여기 와서 해질녘쯤에 산책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거북선을 탈 수 있는데 지금 타도 좋고요. 이따 저녁에 완전히 해가 진 다음에 이쁜 다리의 야경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에 불을 켜주는데 다리에 불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쭉 지나면은 하회마을 못지않은 한옥 전통 체험마을을 볼 수 있어요. 뭐지? 닭꼬치집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꺾어주면 도착입니다. 앞에 호수와 팔각정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인사를 해주고 있는 하풀의 얼굴 담당입니다. 물이 가득 차면 돌아가는 물레방아입니다. 시원하네요. 이젠 팔각정에 들어가 볼게요. 정말 제일 이쁠 때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추운데? 아니 밤이 돼서 무서워. 계세요. 똑똑. 네, 알겠습니다. 한국 민속촌 생각난다. 해가 있어야 되는데. 해 없으니까 무섭다. 그래? 갑자기 저 문 쾅 닫히면서. 여기 다 닫혀야 돼. 그 여기 이제 못 나가. 탁탁탁탁탁탁탁탁탁. 그런가 보다. 이제 나와서 가던 길을 쭉 가보겠습니다. 이제 쭉 가면은 문보트를 탈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제 곧 야경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제 카메라가 아주 깜깜할 때는 잘 담기지 않고 지금 이때 가장 아름답게 담깁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기 앞에 문보트가 보이죠? 저기서 탑승을 할 수 있어요. 가격은 게시물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끝쪽엔 주차장과 함께 달빛 관련 카페가 있어요. 환한 보름달이 떠있는 카페인데 밖에서 봤을 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뻤어요. 이제 마지막 열차를 타고 집에 갈 시간이라 아쉽지만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프로라 야경이 담기진 않았지만 이렇게만 봐도 이쁘네요.
마지막으로 월영교 가운데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진은 주변 도움으로 이렇게 이쁘게 찍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찍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여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